안녕하세요. 아텐줌입니다. 오늘은 뉴발란스 ML574의 TV 언박싱입니다. 저는 요즘 뉴발란스 레거시를 참 잘 신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구매한 랩톱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4 제품을 추가 구매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랑노랑한 스니커즈를 찾았습니다. 박스를 여니 너무 고운 노란색 스니커즈가 나타납니다. 클래식한 느낌의 색감과 로고가 너무 매력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매력있습니다. 운동화를 오래 좋아하신 분이라면 뉴발란스지만 뭔가 리복 클래식의 느낌을 느끼시지 않나요? 저는 혀 부분에 클래식한 로고를 보자마자 리복의 클래식 로고가 겹쳐 보였습니다. 거기에 뭔가 빈티지스러운 베이스 색상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고무창은 너무 설레게 했습니다. 처음 구매 고려했던 574 레거시 옐로우 모델은 오징어로 만들었습니다. 색감이 574를 넘어 996 모델 같은 빈티지 옐로우 다시 봐도 너무 예쁩니다. 거기다 비주류 재고 모델이라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포인트 스니커즈가 필요하신 분은 얼른 구매하세요. 원하신다면 재미있는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 스니커즈를 보자마자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순정 상태에도 충분히 매력 있으니 그대로 신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뉴발란스는 데일리화로 가장 매력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인데 다양한 색감이 스니커즈를 즐기는데 너무 좋은 브랜드입니다. 특히 574는 저의 첫 뉴발란스 모델이라 너무 애정하고 있습니다. 22년도 FW 렉토로폭을 통해 다시 올라온 574의 인기는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모델은 레거시 모델은 아니지만 저에게 레거시 덕에 찾은 매력있는 스니커즈입니다. 렉토와의 콜라보 모델 발매 소식이 뛰어가 구매한 복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코르테즈는 뭔가 날 것의 느낌이라면 이번 574 모델은 뭔가 차분한 느낌이 더욱 클래식한 느낌이 듭니다. 리뷰를 하다보니 뭔가 노란색 리복 클래식 모델을 구매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신은 기억이 없네요. 어딘가 잠들어있는 그 녀석 주말에 날 잡고 찾아봐야겠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비주류 모델 중에 마음에 드는 모델을 찾았을 때가 핫한 스니커즈를 구매했을 때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뉴발란스 574 특유의 가죽은 겨울 코트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사진에 보이는 염료가 중창을 도색해줄 예쁜 아이템입니다. 리뷰에 이미 사진을 올렸다는 건 이미 도색을 끝냈다는 거겠죠. 이 커스텀으로 저는 코트에 더 잘 어울리는 스니커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더플 코트와 함께 이 스니커즈를 신어보려 합니다. 새신을 신고 폴짝해보겠습니다. 이쯤 하면 예쁜 아이템을 소개해주시는 분들이 나오실까 싶었는데 문의주시는 분들만 있으시네요. IAMABY가 제멜입니다. 재밌는 자료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아템줌은 늘 열려있습니다.